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얼굴이 한결 밝아지신 것 같네요. 아, 얼굴이 보름달처럼 변하신 것 같은데요. 거울 안 보셨어요? 아마 거울을 보시면은, 아니, 거울에 달이 떴네? 하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다들 달덩이가 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거북이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라는 말,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공지사항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미 시인의 거북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북이. 거북이 설미희. 빠르지 않아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도 힘겹게 와 있는 것이며 거북이답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어쩌겠는가. 바람도 하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시련 내리는 밤, 짧은 목 내밀며 또다시 툴툴 털고 기어보자. 엉금엉금 마지막 그날까지. 이 설미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빨리 걷질 못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볼 때 남들은 모두 다 빨리빨리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크게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것 같아요. 거북이. 거북이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우리 토끼전, 토생전, 월주부전. 이것이 모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교 경전 자바함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불교 경전에 먼저 우리 불교 설화로서 이미 나와 있던 것인데 그걸 누가 차용을 했죠? 저 이솝이라는 사람이 차용을 해가지고 이솝 우화에도 등장하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돼요. 토끼가 어느 날 거북이 보고 경주를 하자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토끼는 얼마나 빠릅니까? 거북이한테 경주하자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거북이에게 경주를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해요. 근데 거북이가 선뜻 응낙해요. 그러면 둘이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토끼로서는 상대도 안 되는 상대와 지금 경주를 하는 셈이에요. 토끼는 신나게 뛰어갑니다. 신나게 뛰어가서 목표 지점 바로 직전에 직전에 왔어요. 직전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가 나중에 올 때까지 좀 여기서 낮잠이나 한숨 자야 되겠다 라고 하고 낮잠을 한숨 잤어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뛰어가건 말건 얼마나 빨리 가건 말건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제 페이스대로 쭉 천천히 걸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은 뛰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옆에서 볼 때는 뭐 기어갔다고 해야 되겠죠. 천천히 기어갑니다. 이걸 3분의 1 꺼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기어갑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대로 마지막 가다 보니까 토끼가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걸 지나쳐서 그 올인 지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경주에 이겼다는 이야기. 이걸 보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거북이가 옆에서 토끼가 잠을 자고 있으면 잠을 깨우고 가야지. 어떻게 혼자서 들어가서 꼬린 지점에 갈 수 있느냐.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응?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우리들의 수행법은 뭐냐. 오직 반야 바라밀다 행이다. 오직 반야 바라밀 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반야 바라밀 행. 우리 반야심경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문장.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향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 행이 무엇이냐? 그리고 불광 미디어에서 한번 고광 스님, 저 수원사에 계시는 고광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야 바라밀다 행, 반야 바라밀 행에 깊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깊고 낮음이 아니다.
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깊고 낮다, 뭐 깊고 얕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오직 반야바라밀당의 행위라요. 다른 것 일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반야바라밀 행을 오직 행하는 것.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 행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 원빈 스님 같은 경우는 무주상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무주상 보살행, 무주상 보시할 때, 보시할 때 다른 마음 일체 갖지 않고 오직 보시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을 무주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주상이나 오직 반야 바라밀 행이나 비슷한 의미가 되네요. 오직이나 비슷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거북이로서는 경주에 임하는 것 이상의 다른 건 없잖아요. 본인이 1등을 하고 말고 이것도 생각 없는 거예요. 거북이로서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갈 뿐입니다. 꾸준히 달려갈 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1등을 하니 마니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냥 오직 경주에 임하는 것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우리는 마땅히 이곳 포광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회하고 이게 우리들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충실히 계속할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자세일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업성취 기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학업성취 기도할 때 다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꼭 대학에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건 바람을 갖는 건 맞아요. 그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내 손주 또는 내 아들, 딸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면 그 기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손주, 아들, 딸이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 나는 오직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저는 거북이의 태도가 바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리온 내리는 방. 당연히 우리들의 기도에는 마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에는 마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 어려움 없이 성취되는 일 있긴 하죠. 그런 일은 대체로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어렵게 쟁취한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소중해요. 그리고 어렵게 쟁취한 그 사람이 큰 일을 해냅니다. 그런 점에서 시련 내리는 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목 내밀며 또다시 툴툴 털고 기어보자. 엉금엉금 마지막 그날 딱까지. 이게 우리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반야심경에 신원이 있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걸 제가 산스크리트 원어로 써놨죠. 맨 마지막에 가떼가떼 바라까떼 바라상까떼 보디스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자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함께 가자. 보디스바는 깨달음을 위해. 이렇게 반야심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인에게서는 엉금엉금 마지막 그날까지 토끼처럼 뛰어가지 못하더라도 기어서라도 끝끝내 가자.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우리 서해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내일 광우 스님 이 책을 사인회도 열 거예요. 광우 스님 본문 끝나고 나서 사인회도 열 것입니다만 이 책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서해 유성룡 선생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해 유성룡 집안,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집안이 이 성씨가 무슨 성씨죠?
하회유시예요. 하회유시. 저기 안동 하회, 안동 하회에 하면 명문가 3대 명문가가 있잖아요. 하회유시와 안동 권씨와 안동 김씨 그리고 하회유시. 이 하회유시의 아주 큰 인물이죠. 근데 이 집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7대 조상들부터, 유성룡의 7대 조상들부터. 우리가 7대를 계속해서 복을 열심히 지으면 7대째에는 큰 인물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7대 조상부터 열심히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착한 일 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7대째 드디어 유성룡이라는 큰 인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로 지금 당장 내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7대 후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거북이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당장 성취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북이처럼 기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화스님 같은 경우, 청화스님 누군지 아시죠? 청화스님. 아, 청화스님 하니까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 어머니가 우리 고향에서는 가까운 사찰이 서남사와 송광사, 태안사 다 비슷한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서남사를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청화스님께서 곡성 태안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 그리고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매달 한 번씩 초하루 때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 공덕이 저한테 와서 제가 출가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기도도 저는 거북이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화스님 같은 경우 청화스님께서는 어느 날부턴가 평생 장좌불허를 하셨어요. 일종식의 장좌불허 했어요. 저는 그걸 따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종식은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는 것이고 또 장좌불허는 눕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눕지 않게 되기도 참 재미있어요. 이분이 어느 조그만 절에 주지 수임을 살 때 당시 사무장이 좀 착복을 했나 봐요. 이제 횡령을 했어요. 이제 절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좀 했어요. 근데 거기에 신도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이 사무장이 전부 스님이 시킨 일이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불려갔습니다. 근데 스님이 불려가서 생각해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께서 실제로 시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사무장이 쇠고랑을 차는 거 아니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니까 차마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겠더래. 그래서 예, 제가 다 시킨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유치장에 갇히셨어요. 유치장에 갇히셔서 그럴 때 뭐 유치장에서 누워서 자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앉아서 열심히 좌선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염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눕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장도 생각해 보니까 스님이 유치장에 갇혀 계시니까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실직고를 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장좌불허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의 기도는 뭔가 당장 기도를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북이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밀.